한번 들어봐. 편하게. 네,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리고 특히 제 친구들도 결혼 안한 친구들이 워낙 많고요. 결혼한 친구가 드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쉰 이제 다섯 됐잖아요. 60이죠, 뭐. 60이 다 됐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혼자 살겠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도 많이 발달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이 내용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한번 오늘 올려드린 내용을 볼게요. 오쇼의 장자 강의가 이제 곧, 내용은 제가 이제 책 보는 거는 몇 페이지 안 남긴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발췌해 드릴게요. 자, 요거 내용 좋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인간은 누구나 어느 이론인가 또 무엇인가 매달린다. 일단 매달리면 버리기란 어렵다. 그냥 이거 두 줄이면 이미 설명 끝난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이론을 갖지 않은 인간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왜 이론에 매달리는가? 삶에 대한 풀길 없는 문제가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풀수 없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론이 탁 나오면 거기에 기대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게, 아니, 사이비 종교, 아니, 게다가 S대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 스카이대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 거기에 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아니, 사이비 종교에 목숨까지 내놓고 재산 다 내놓고 뭐, 가족, 어떤 사이비 종교는 자녀들도 성적으로 그 희롱을 당하는 그거를 무슨 성령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막 바치고요. 아니, 그게 가능해?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한 해법인 거죠. 어딘가의 이론에 매달려야 되는데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면 그게 사이비 종교건 내 인생을 망치건 내 몸을 망치건 내 경제적인 부분을 망치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건 상관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아도 좋으니 당분간이라도 내가 좀그 뇌의 단맛, 뭔가 이렇게 유혹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안정시킬 수 있는, 유혹 당해버리는 거죠,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한 명이 아니라 보면은 막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집단인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식이 많은 것 같은, 뭐 지혜롭진 않으니까 거기로 들어갔겠지만, 지식이 많을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는 절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룹그룹으로, 그것도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 있고, 그렇죠.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좀 그렇죠. 제가 해인사에 들어가서 박사 논문을 이제 29에 썼거든요. 근데 해인사에 들어가서 거의 뭐 이제 세상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박사 논문을 막 열심히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어떤 고시를 준비했던 그 친구는 이제 K대를 나왔는데요. 그 친구 도를 아십니까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봤던 친구가 보고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론이 정교한지 몰라요.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보면 그걸 넘어서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들었으니까, 야, 그 정도 이론이면 종교를 열겠다 막 그랬더니 실제 만나서 들으면 더하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안 들어도 돼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론이 아주 그냥 단단한 거죠. 이론이 단단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나 깨달은 사람들은 어리숙해서 빈틈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론을 가지면 적어도 마음의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그죠?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여기에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거는 내가 좀 해. 그거는 내가 좀 잘하지. 거기서는 내가 조금 이해하고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게는 알미 불가능하다. 생각해봐라. 그대가 과연 진정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야, 이게 이제 뒤통수를 빵 때렸죠. 단지 이론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이론은 막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난무할 뿐 진정한 알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알이 없다고 말할 수는 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도 그럴 뿐 아니라 마하라 마하리시나 지두 크리슈나 무르띠, 스와미 라마, 스와미 베다 많은 분들이 깨달았잖아요. 바바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론이 난무한데 진정한 알은 없다가 아니라 적다가 많지 않을까. 인간의 마음은 재빨리 단원들을 나열하면서 말을 갖고 유희를 벌인다. 그것들은 모두 일방적인 해석일 뿐 사물이나 현상의 실체는 아니다. 실체에 대한 그대의 해석인 것이다. 그것은 지도와 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 아슈람 선생님도 물리에 대해서 이제 그 떨림과 뭐죠? 그 김상욱 교수님이 쓰신 그 물리학을 보면 와! 할 정도로 원자, 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원래 암석에서부터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쵸. 그래서 칼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장에서 돌이 만들어져 나오기도 하고 뼈도 석회화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그 움직임에 보면 암석의 기본이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지 기본적인 원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위와 내가 돌과 내가 흙과 내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이론하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요가 이론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I am that, I am you 라는 거에는 you는 당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으로 숨 쉬지 않는 돌, 흙, 이런 나무는 물론 생명이 있죠. 하지만 이제 심박동은 없다고 보지만 그 모든 것들과 내가 동일하다. 흙, 돌,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그 연구 결과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요가의 이론, 5천년 전의 이론, 그 불교의 이론, 불가의 이론과 맞닿아 있죠, 물리학과요. 어떻게 보면 불교와 요가의 이론을 물리학과 현대 과학이 거슬러서 풀어가고 있다. 특히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을 보면 경전의 내용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박을 주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게 업보의 인연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몸이 상해서 건강이 상해서 당신의 인생은 괴로운 쪽으로 향하게 되고 악업이 쌓이면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일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악업이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저하되면 정확한 선택을 하기 어렵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어려우며 지혜로운 선택이 제거된 상태에서 내가 행복을 꿈꾸기는 어렵다. 근데 그것을 계율로 이렇게 엮어서 삶 전체를 조금 고요하게 침착하게 만들면 내가 계를 닦으면 정, 고요해짐으로써 해가 밝아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 인지과학, 물리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론을 밑바탕에서부터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인도의 지도가 있다. 그대는 늘 인도의 지도를 갖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머니 속에 인도를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점이나 선일 뿐이다. 인도가 아니다. 장미의 경우도 그렇다. 장미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장미의 사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일 뿐, 실제가 아니다. 장미는 그 어떤 곳에도 속하고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경전의 이론에서 보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보면서 그것으로 배부를 수 없죠. 이거를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극히 공감돼요. 식당에 갔을 때 식당의 메뉴를 다 외운다고 우리가 배가 불러올 수는 없잖아요. 식당의 메뉴를 보고 내 몸에 맞고 내 지금 상태에 맞는 그래서 내 건강을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메뉴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몇 도에서 어떻게 했을 때 맛있으며 어떤 재료는 어디 가서 사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뭐 이걸 다 알더라도 입으로만 얘기할 뿐내몸 안에 들어와서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피와 살이 될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섭취하지 못한다면 그 메뉴판의 종류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게 되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딘가에 기댄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에 기대고 내가 아는 것에 기댄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기댄다는 거에는 뭐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동물을 키운다든지 물건에 집착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집착한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슬쩍 기대는 거죠. 그래서 기대면서 무엇인가에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일하지 말라, 기대지 말라.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절대 나한테 기대지 마. 스와미 라마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나한테 기대지 말아라. 너의 내면에 있는 신성함, 법에 기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에 기대고 내가 안다는 것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에 있어서 주변의 모든 것,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음식에 기댄다거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구한테 막 전화해서 막 수다를 떤다거나,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건강을 상하게 할수 있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이 시간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그냥 뭐 잠을 자버린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말도 않게 정말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상은 그 반대를 얘기해요. 덮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고 환히 열고 그저 봐라. 그래서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다, 부담된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대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그것의 해법을 찾기 위한 그것이 명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딘가에 기대거나 나는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것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고 있다면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인 신성함이 내재한 그 내면에 기대라 하는 게 요가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다. 나는 항상 기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제일 안정적인 게내 안에 있는 신성함. 거기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뭔가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무엇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있었던 자연과 대우주가 준 내가 나에게 준 거대한 선물인 그 신성함에 기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분 집중 명상하겠습니다.